안녕하세요. 랭킹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에서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가장 많이 보낸 고등학교 순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중학교 학군 순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업로드해놓은 영상이 있으니 한번 찾아봐 주세요. 먼저 자료는 서울대 카이스트 입학생 3,670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 3,419명, 카이스트 763명입니다. 단연 서울이 1,215명, 비율로는 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기도 727명 20%. 다음은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충남, 경남, 경북, 광주, 전북이 100명에서 200명 사이. 나머지 회생 6개 지역은 100명 이하의 지역입니다. 그럼 오늘은 서울, 경기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입학한 부산 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전체 입학자는 176명으로 서울대 126명 전국 5위, 카이스트 50명 전국 3위로 입학했습니다. 구별로는 금정구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하구 47명, 동래구 13명, 해운대구 12명, 부산 진구가 10명, 주황색 지역은 10명 미만, 강서구와 중구는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도록 막대 그래프로도 그려보았습니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71명, 비율로는 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과학고 56명, 외고 18명, 자유형 공립고 9명 순으로 많이 입학을 하였습니다. 이번은 가장 많이 입학한 학교 순위입니다. 1위는 금정구 부산과학고이며 서울대 10명, 카이스트 26명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모두 부산에서 가장 많이 진학하였습니다. 2위는 사하구 부산 1과학고 서울대 3명, 카이스트 17명. 3위는 금정구 부산 예술고 서울대 9명이 진학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아고, 부일외고, 부산국제고도 서울대에 각 7명씩 입학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구별 1위 학교 알아볼게요. 금정구 부산과학고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하구 부산1과학고가 20명, 해운대구는 8명, 진구는 7명, 연제구는 6명, 나머지 주황색 지역은 5명 이하, 중구와 강서구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전체 고등학교 현황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또 재미난 정보로 돌아올게요. 대한민국 넘버원 지식공유 채널 랭킹 코리아였습니다.